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올해 좀 주력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가장 주력으로 소개할 콘텐츠는 이렇게 라이카 M11과 그 다음에 그 아포 렌즈 조합, 이 조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다양한 렌즈군들도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M11 유저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저도 11을 요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11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11 이야기만 할 건 아니고요. M10 유저도 여전히 상당히 많거든요. M10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M10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7년 이상, 이제 8년째네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8년째 얘를 진짜 완전히 몸에서 떼지 않는 수족처럼 사용했는데, 앞으로 M10의 그 사용 빈도는 많이 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10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일이 여전히 많을 것 같고, M10과 함께하는 그 사진 생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필름 이야기도 좀 많이 할 건데요. 필름 카메라 중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녀석이 이렇게 MP 카메라를 저는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요새는 이 3호 룩스, 제가 룩스 렌즈는 다 갖고 있다가 처분을 하고 이 3호 룩스만 남겼는데요. 3호 룩스는 나중에 뭐 별도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정말 제가 사용해본 룩스 렌즈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해상력과 그 다음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상력은 당연히 멋진 그런 그 선명한 그런 해상력을 말할 거고요. 표현력은 뭐랄까요? 그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야, 참 예쁘게도 표현했다. 이거 말고는 사실 어떻게 더 묘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정도로 그 묘한, 여기 3호 룩스만이 갖고 있는, 웃음 룩스도 아니고 다른 룩스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그런 표현력이 있습니다.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름 카메라에서는 F1.4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룩스를 디지털 기기만 갖고 있었다면 제가 다 처분했겠지만, 여전히 룩스는 아마 제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한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MP가 사실 제 주력 카메라이긴 하지만, 가끔 서로 다른 ISO를 세팅해서 세컨드 필름 카메라를 찍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M6 이 녀석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에는 M6, 오른쪽에는 MP, 이런 형태로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얘는 뭐 예를 들어 400감도, 또 하나는 이제 800감도, 이렇게 해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서 찍는다든지, 또는 주간에 찍다가 야간 상황으로 조금이라도 돌입하면 800감도로 바꿔서 찍는다든지, 또는 한쪽에는 블랙 앤 화이트, 또 한쪽에는 이제 컬러 필름을 넣고 찍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사진 생활을 즐기는데요. 그런 필름 카메라에 대한 사진 생활 이야기도 하고, 또 필름 카메라는 거기서만 끝이 아니죠. 현상과 인화를 한 뒤에 그 뒤에 나오는 작업이 사실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상까지 직접 한다고 하면 정말 필름 카메라의 완벽한 하나의 사이클을 더 즐기실 수 있겠지만, 사실 현상은 직접 셀프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현상을 직접 한동안 현상을 직접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상에는 집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희생해야 되고, 가족들이 현상 용액 냄새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가 사실 그 제품이라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빈번하게 집에서 현상하는 건 아니니까 몇 회 정도는 그냥 했는데요. 그러다가 바빠져서 저는 지금 현상소에 맡기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가 스캔 정도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물론 36장을 다 제가 스캔할 시간은 없었고,
몇 장 정도 패스트 컷은 한 롤당 항상 그 필름 그 아카이브를 보관하면서 요거 몇 장은 내가 직접 스캔해야 되겠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필름 룩을 만드는 그런 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디핸서라고 부른 소프트웨어고 제가 과거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립션 영역에 또 제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필카는 도저히 못 즐기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카로 찍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필카 그 라이카 MP나 M6 뭐 M3 이런 등등 라이카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결과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나신다고 하면 여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디핸서의 플러그인으로 필름 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요. 다른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랑 달리 얘는 정말 약간 포트라를 선택하면 포트라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또 시네스틸 아니면 제가 자주 이 시뮬레이션으로 사용하는 리올라 필름, 후지 필름 중에 단종된 필름 중에 정말 명기라고 생각한 리올라 필름까지 이걸로 이제 세팅을 다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 필름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필름 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데서 상당히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디지털로 사진을 찍고 필름으로 그렇게 플러그인으로 필름 룩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그 제 지인이 종종 다양한 장비를 갖고 계시는데 저한테 그 장비를 좀 빌려 주시면서 리뷰를 요청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라이카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소니 렌즈를 제가 A7M4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A7C2 그리고 6700 바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렌즈군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24-70부터 시작해서 1635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소니 렌즈 중 가장 명기라고 생각하는 85mm 1.4 G마스터 렌즈 그 다음에 50mm G마스터 렌즈 그다음에 컴팩트한 렌즈 중에서 23mm G 렌즈 그 다음에 50mm G 렌즈 20mm 1.8 G 렌즈 그 다음에 70mm 200mm 그 망원 렌즈 거기에 1.4 망원 컨버터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 렌즈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군은 정말 풍성하게 소니를 한꺼번에 다 그 장만을 했는데요. 올해 정말 공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는 욕심에서 작년 말에 정말 제가 사용하지 않는 라이카 기어를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좀 모아뒀던 그런 세이빙을 한꺼번에 다 털어서 장비를 정말 원없이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핫셀블라드와 그 다음에 리코 GR에 대한 GR3X를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코 GR3X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그 코스를 지금 제가 워크숍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려고 생각했다가 신청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 생각보다 많아서 지금 거의 매달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2월 달은 심화반까지 예약을 했고 이미 확정을 다 다섯 분이 해주셔서 굉장히 행복하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이런 워크숍을 기반으로 제가 진행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이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소개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제 채널에서는 올해 라이카를 여전히 주력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종종 소니아, 리코, 그 다음에 핫셀블라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워크숍 개념으로는 라이카를 시작했지만 핫셀블라드와 리코 그 다음에 추후에는 소니로 일반인 배경으로 그냥 편하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과정까지 한번 그 제가
워크숍을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해 2024년 정말 콘텐츠가 아마 끊임없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다 감당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콘텐츠가 있다면 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본 적은 없는데요. 3,000명 가입자가 코앞에 다가오니까 조금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 콘텐츠가 워낙 뭐 이렇게 레어한 그 라이카 이야기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가입자에 대한 증가폭이 상당히 더딘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입을 해주시면 제 영상을 제 채널이 성장하는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3,000명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